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고차들 선수는 1차 개최를 실패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만약에 판정으로 갈 경우엔 자동으로 송현종 선수가 승리를 합니다. 네고차들 선수가 이기기 위해선 꼭 피니시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 서브미션을 노리는 선수들이 그 타격거리를 내주지 않고 붙었을 때 상대가 레슬링 실력이 강하다면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송현정 선수의 레슬링 실력이 어떨까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고차들 선수의 소개가 완료가 됐고요. 승률 100%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송현 조종 선수입니다. 아, 저 링 아나운서분 굉장히 친근감 있고 재밌네요, 그죠? 네, 계속 따라하게 되네요, 저도 모르게. 옆에서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는 어떻게 되나 이래도. 자. 저희는 베트남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차돌이고 도움 말씀의 김재영 해설위원입니다. 1라운드 시작합니다. 자, 주짓수 스페셜리스트 네고차들과 승률 100%의 네. 대한민국의 기대주 송현종. 네. 역시 같은 그동안 브라질 선수를 보였던 잘 같은 전략을 하고 있어요. 타격 거리를 내주지 않는 압박을 하면서 케이지로 상대를 몰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네. 그래플러들의 정석적인 패턴이잖습니까? 네. 송현종 선수도 예상을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케이지 레슬링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겠죠? 네. 여기서 또 방어적인 모습으로 흘러간다면 조준권 선수랑 비슷한 시합으로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같이 무기 조심하죠. 방어 잘해줬고 실내근. 펠리페 선수가 레슬링에서 잘 일어났습니다. 네. 하지만 네. 폭발력 좋았죠. 네. 자, 타격전. 아, 네. 원투 꽂아주면서 네. 바로 또 다시 무기 중심 낮춥니다. 자, 네고차들 계속해서 싱글렉을 노리고 있고요. 자, 당기려는 자와 버티려는 자. 네. 잘 버텼습니다. 헤드킥. 자, 그렇죠. 오, 타격전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송현종. 레킥 묵직묵직합니다. 지금 보면 타격의 그 포인트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펠리페 선수는 압박을 걸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송현정 선수의 체력이 계속 지쳐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돌진을 네. 돌진을 네. 하는 선수보다 뒤로 빠지는 선수의 체력 소모가 더 심하죠. 그렇죠. 더블 언더 혹 파주고 있는 송현종. 아, 네, 네고차들 선수의 전략은 일관적이네요. 네. 네. 마찬가지 다시 압박을 걸고 있고요. 네, 카운터 노리는 송현종. 근데 아무래도 저렇게 압박을 걸고 있다가 상대가 또 대응하면 저렇게 클린치로 끌어들여버리고 네. 네, 저런 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저렇게 네. 계속 압박을 하는 선수에게 레그킥으로 스텝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또 레그킥에서 또 확실한 그 다음에 그 중심 점유에서의 압박도 본인도 이어지지 않으면 어쨌든 지속적으로 빠지다 보면 다시 또 몰리게 돼 있거든요. 아, 예. 네. 자, 일단 다시 케이지 레슬링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네. 또 다시 싱글레그로 빠지겠죠. 자, 다리를 빼내려고 하고 있는 송현종 선수. 아직까지는 방어 잘하고 네. 있습니다. 1라운드 중반 지점. 자, 언더 파주고 방어 잘 해냈습니다. 네. 무릎. 자, 다시 낮게 가보니까 다리 벌려주면서 무기중심 퍼뜨리고 있는 송현종.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자, 들어 올리나요? 다시 싱글렉으로 전환합니다. 자, 이게 네, 케이지에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플링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신 분들께서는 네. 왜 계속 껴안고 있냐라고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저희 사실 체력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가는 공방이거든요. 네. 펠리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를 밀착해서 계속 넘길 틈을 찾고 있고요. 송현정 선수가 지금 확실한 돌파구가 없이 지금 계속 탈출할 방향을 찾고 있는데 넘어지진 않고 있지만 이런 싸움이 됐을 때는 송현정 선수 체력에 그 얼마나 체력 저하의 관건이 또 생기거든요.
지금도 오우. 보면 펠리치 선수는 자, 원투 좋아요. 공격에 공격 여부에 한해서 전진을 하고 있어요. 오. 네. 자, 조심해야죠. 조심. 네. 오. 자, 서로 지금 중심 네. 잃었고요. 야, 확실히 케이지가 네. 작다 보니까 네. 일어나니까 바로 케이지를 쓰는 상황입니다. 저런 부분이 이제 그래플러들에게 웃어주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시 무게 중심 낮춰주면서 아, 일관적입니다. 네고차들. 일단 오늘 경기에선 한 번의 성공적인 테이크다운이 나왔지만 큰 데미지 없이 바로 네. 일어났던 송윤정 선수고요. 이후에는 계속해서 네. 방어를 해주면서 지금 같은 모습은 네. 좋습니다. 잘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순수 네. 데미지만 보면 송윤정 선수가 더 많이 강한 것 같죠? 네네. 지금 저런 무릎 공격은 좋습니다. 포지션 잡아야 되고요. 다리 빼야 되고. 네. 네. 자, 버터플라이 가드에서 사이드로 갔다가 일어나네. 와, 깔끔했습니다. 자, 송윤정 선수 네. 준비 많이 했네요. 이렇게. 자,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주짓수 고수가 마음대로 주짓수 전략을 펼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케이지 레슬링. 네. 상대가 송현정 선수가 레슬링 공격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펠리페 선수는 지금 일관된 작전이에요. 그렇죠. 네, 상대 타격을 허용하든 안 하든 난 돌진한다. 그리고 돌진 후에는 널 KO시키겠다가 아니라 널 케이지에 몰아놓고 넘길 틈을 찾겠다. 송현정 선수가 그거를 노력을 해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서 탈출해내겠지만 다시 또 압박해서 내 공격점을 계속 찾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송현정 선수가 계속 체력이 지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공격적인 레슬링으로 상대를 테이크다운 해버리게 되면 상대 그런 압박을 끊어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네.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저도 우려가 좀 되는 게 네. 양 선수 모두 페이스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좀 교착 상태가 거의 없었죠. 이게 상대 압박에 몰리다가 내가 탈출을 하고 나서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선수가 또 힘을 써서 자기 체력을 쏟아부을 수는 그런 타임의 공격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거기서 피니시가 되지 않았을 때 그 다음부터 체력자를 안고 시작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과연 2라운드는 네. 아무래도 예, 네고차들 선수는 같은 전략을 하겠죠. 예, 또 전진하면서 이렇게 케이지 레슬링을 이어갔다가 네. 싱글렉을 노릴 것 같고 송윤정 선수는 과연 김지영 해설위원이 말씀해주신 대로 레슬링을 섞어줄지. 네. 예. 근데 그래플링적 움직임적으로 봤을 때는 펠리페 선수가 송윤정 선수를 서브미션 K 서브미션 시키는 건 또 쉽지 않아 보여요. 또 라운드당 1점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단타전. 우리 김정희 선수님이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네. 개체 실패로 인해서 네. 네고차들 선수는 피니시가 아니면 무조건 패배입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4분 40초 안에 펠리페 선수 피니시가 나오지 더, 않으면 예. 네, 더 적극적으로 패배. 될 거고요. 그렇죠. 네. 어차피 질 거면 네. KO를 각오해서라도 저렇게 시도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들어가야 네. 돼요. 오, 자, 니 아닙니다. 네, 엉덩이 네. 밀어내면서 다리를 빼는 시도 좋았고요. 자, 지원 즐기 잘 방어했습니다. 네. 송현 선수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야, 순간 윙이 아니고 스폰드인데 네. 잘 엉덩이 빠져났죠. 발로 반대발로 잡으려는 발에 반대발로 엉덩이 찾으면서 다리 빼는 시도가 좋았어요. 아, 근데 요새 주짓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또 하체 관절기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주짓대로들이 단체로 하체 관절기를 준비해왔네요. 지금 이런 경우들 이제 조심해야죠. 네. 조심해야죠. 네. 자, 등 조심해야 됩니다. 백 조심해야 됩니다. 와, 송현 선수 잘 처리했습니다. 네. 잘 굴렀네요. 네. 송윤정 선수가 서브미션 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네네. 그럴 때마다 미꾸라지 마냥 잘 빠져나왔습니다. 네, 송윤정 선수 그런 서브미션 내주지 않는 영역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타격. 네. 지금도 보면 저렇게 빠지면서 계속 지속되는 운영에서는 상대의 압박을 끊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양 선수 모두 체력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이듯이 네고차들 선수도 꽤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네네. 자, 네. 자 고개 숙이고 밀어붙이는 거 보시죠, 네고차들 선수. 펠리페 선수는 마찬가지 계속 같은 작전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보면 송현정 선수 계속. 점점 더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네고차들 선수 네. 다리 끈을 좀 절고 있어요. 데미지가 있어 네. 보이거든요, 다리에. 자,
정신 차리니까 또 케이지에 등을 대고 있죠. 네. 아. 니킥 좋고요. 계속 저 흐름일 거예요. 같이 간직이 집착하고 있는 대고차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펀치 많이 맞고 있습니다. 자, 훅까지 들어가고 있고요. 자, 2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자, 양 선수 모두 숨을 거칠게 쉬고 있습니다. 오늘 케이지 쪽에 기대주고 교착 상태가 길어지니 또다시 스탠딩 선언이 됩니다. 경기 속행. 네. 오, 바디. 자, 확실히 판정으로 가면 패배를 한다는 건 본인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무리해서라도 자기가 깔릴 가능성을 안고서라도 계속 그라운드로 가져가려는 내고차들이거든요. 자, 하지만 송현정 선수는 그라운드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죠. 네, 맞습니다. 자, 악착같이 들러붙네요. 겨드랑이 팔을 파서 상대를 끌어올리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자, 브레이크 선언.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네오차들 선수 많이 힘들어 보이고 눈도 부어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안면에 데미지를 많이 입었다는 뜻이겠고요. 오, 또 잽 제대로 들어갑니다. 타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를 계속 케이지로 몰는 시도군요. 그리고 나서는 테이크다운부터 자기 서브미션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코너로. 출혈 때문인가요 지금? 네. 경기가 일시 중지됐습니다. 자, 송현정 선수는 중립 코너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양쪽 눈 부은 거 보십시오. 네. 그 투지 자체는 멋있었지만 계속해서 들어가는 와중에 좀 많이 허용했죠.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네고차들 선수에겐 피니시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타격으로는 피니시 시킬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저렇게 맞으면서라도 거리를 좁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송현정 선수 뭐 기습 서브미션에 당할 정도보단 그거 이상으로 MMA는 잘 준비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기습 서브미션 시도가 여러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송현정 선수 그걸 잘 회피를 했고요. 무마를 시켰고. 자, 힘들어 보입니다 양 선수. 하지만 지금 닥터 체크가 있는 동안 조금 휴식 시간이 있긴 했거든요. 펠리페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케이지로 상대 끌고 나더라도 그 서브미션 만드는 과정까지는 레슬링이 필요한데 케이지 활용을 송현정 선수가 또 잘 해내고 있어요. 자, 50초 남았습니다. 네. 자, 가드 풀 스스로 셀프 가드 들어가죠. 그리고 버터플라이 같은 경우 하면서 뒤집으려고 했는데 테이크다운이 쉽지 않으니까 스스로 셀프 가드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입을 노렸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게 자충수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눈이 지금, 감겨 지금 있습니다. 지금 보면 펠리체 선수는 서브미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송현정 선수는 파운딩을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가 또 쉽게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지금 네고차들 선수 눈이 감겨 있어요. 네. 안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주먹을 막아야 되는 굉장히 좀 물론 국가 대항전이만큼 한국 선수를 응원하지만 좀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안 보이는 상대랑 싸우고 있는 네고차들 선수입니다. 자, 10초도 남지 않은 상황. 그렇게 경기 끝납니다. 네고차돌 선수는 시합을 서브미션 아니면 KO로 이겼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상대 타격에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인 압박으로 상대를 지치게 해서 서브미션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송현정 선수가 케이지 활용을 하면서 쉽게 넘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습 서브미션도 흘렸고 마지막에는 본인이 셀프 가드로 들어가서 서브미션을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송현정 선수가 중심을 잡으면서 파운딩을 하면서 이번 시합은 송현정 선수가 잘 잡아낸 것 같습니다. 사실 순수 주짓수나 뭐 그래플링 경기면 모르겠는데 MMA에서 셀프 가드를 한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아까 송현정 선수가 계속 압박적으로 해서 자기 체력을 소모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때 공격적인 레슬링을 가지고 있었다면 조금 더 빨리 이 상황을 만들어서 제 본인의 체력을 더 지킬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김정 해설위원이 또 송현정 선수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짚어주셨고요. 예. 네. 하지만 뭐 전체적인 기량으로 네네. 봤을 땐 MMA적으로는 송현정 선수가 더 완성되었다. 네네. 라고 또 감히 네네. 평가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아니, 네고차돌 선수의 기습 서브미션에 당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당하지 않았고요. 네. 네, 물론 뭐 경기는 판정으로 갔지만 말씀드린 대로 네고차돌 선수는 개최에서 네. 실패했기 때문에 판정으로 가면 자동으로 네. 송현종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는 룰이지만 네. 어쨌든 경기력을 봤을 때도 네. 네, 그런 페널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송현종 선수가 이겼을 것 네. 같네요. 네네. 아, 네고차돌 선수가 압박적인 면과 어그리시브는 있지만 실제 그 공방에서 타격의 의욕타가 송현종 선수 훨씬 많았고 그리고 송현종 선수 제대로 된 테이크다운이 뭐 한 번 이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네, 네, 그러니까 이번은 그 감점이 없더라도 송현정 선수의 승리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만 20살의 송현정 선수 승률 100%를 이렇게 이어가네요. 자랑스럽습니다. 네. Ladies and gentlemen, before we go for the official scores, may I please once again ask you to give a big round of applause for both of these guys, please. 자 이제 마지막 메인 이벤트 한 경기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True epitome of blood, sweat, and tears. Anyway, after two rounds of mixed martial arts, we now go to the scorecards, and all three judges have scored the bout unanimously for your winner by way of unanimous decision. He is still undefeated from Korea, Song Hyun. 자